오늘의 마지막 맛집, 감성저격, 맛저격하는 핫한 곳이라는데요. 요즘 SNS에도 굉장히 핫하고 젊은 층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요즘에 이런 데 굉장히 좋잖아요. 감성자극. 굉장히 조그만한데 분위기 감성 풍만하죠. 음식 예쁘죠. 그릇 이쁘죠. 근데 저 옆에는 아무도 없죠. 하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제게 맛있는 음식이 있으니까요. 이 파스타는 보통 면이 면 모양으로 그래 얇은 면인데, 이거는 지금 넓은 면을 이렇게 층층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걸 우리가 보면 쉽게 말하면 만두피? 우리가 그 흔히 아는 그 만두피의 그 부들부들한 그 기분 좋은 그 느낌 아시죠? 사장님 잘하시네요. 감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침생 공격하는 이 잡티를 좀 보세요. 야, 훈제연의 이 짭짤함이 이 결정타네. 와, 본래 이 크레이프라는 게 이렇게 뭐 간식처럼 흔히 이렇게 좀 접했던 그런 음식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이렇게 뭔가 하나의 식사로 만들었어요. 정말 담백하고 입이 풍성해졌어. 소년에서 어른이 돼버렸어. 성인이 돼버린 듯한 느낌. 처음 먹었어요, 저. 오, 맛있네요. 와, 이런 음식이구나. 사장님 정말 배우신 분 아닙니까? 샐러드 위에 스테이크라니. 이 야채를 또 구우니까 또 단맛이 더 극대화되고, 그리고 이 소스는 우도 땅콩을 이용한 특제 소스랍니다. 아, 굉장히 구수하고 굉장히 독특합니다. 아, 굉장히 맛있어요. 라자냐나 크레이프 요리나 뭔가 조화를 굉장히 중요시했다. 여기가 SNS에서 인기가 있는 이유가 있다. 아, 인정. 좋네. 오, 굿.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먹방기 인싸. 다음 주도 I'll be back.